연구진은 보호하고 있는 수달이 먹이를 먹는 것을 관찰하며 기록합니다. 이 데이터는 수달 서식지 탐사를 통해 얻은 시료와 함께 한국 수달 보호 연구에 활용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러한 데이터들로 어떻게 수달을 지킬 수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은 연구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달 보호 연구는 수달의 개체수 증가와 맥을 같이 하는데요. 수달의 배설물은 아주 좋은 연구 시료가 되어주죠. 배설물 분석을 통해 식습관은 물론 유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전국 단위로 채취해온 배설물을 분석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놓는다면 암수의 성비를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수달의 증식을 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어떤 걸 먹었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떤 어류나 어떤 먹이를 선호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수달이 암컷인지 수컷인지 이런 것도 알 수 있어가지고 그 지역에 뭐 수달이 뭐 가족 단위로 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단독으로 생활하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수달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베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수달의 개체 수를 늘리기 위해선 수달을 안전하게 방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모니터링이죠. 육지와 하천을 오가며 생활하는 수달은 GPS를 사용해 위치를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요. 연구진은 센터를 거쳐간 수달들에게 초음파 탐지 센서를 심어놓고 장비를 활용해 서식 여부를 확인합니다. 탐지기를 들고 여기저기로 이동하며 모니터링하는 게 힘들 법하지만 수달 보호를 위해 게을리할 수 없는 작업인데요. 또 다른 탐색지를 찾아 이동하던 중 반가운 수달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야생 수달의 배설물입니다. 상태로 보아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진 않은데요. 서둘러 설치해놓은 카메라를 확인하는 두 사람. 과연 수달의 모습이 포착됐을까요? 영상 확인 결과 수달 사로 이어진 물길을 따라 수달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비록 영상을 통해 야생 수달을 마주했지만 8호호는 수달이 서식할 만큼 깨끗한 자연 환경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생태 환경의 바로미터인 수달 보호에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는 보다 더 건강한 자연을 마주할 수 있을 겁니다.